난 그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걸 아니라고 할 뿐인데 너무하네. 인정! 그럴 거면 잔소리할 짓을 하지 말던가. 그러면 답답하게 그냥 보고만 있으라는 거야. 난 그렇게는 못 살아. 난 친한 사람한테는 좀 잔소리하는 것 같음. 특히 가족들, 크크. 나도 크크 별로 친하지 않으면 그냥 가볍게 맞춰주고 끝내지만 친한 사이면 은근 이런저런 잔소리 좀 함. 근데 인간관계에서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다 있지 않나? 그런 건 말해주는 게 상대 입장에서도 좋은 것 같은데. 그렇긴 하지 크크. 잔소리도 하나의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함. 잔소리 마음만 먹으면 엄청 할 수 있긴 한데 시간 아까움. 맞지 크크. 그리고 잔소리에서 바뀌는 사람은 잔소리 안 해도 본인이 알아서 고침. 크크 맞지 맞지.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잖아. 난 내 감정 상태에 따라 좀 다른 듯. 예민하지 않을 때는 관대하지만 예민해지면 잔소리할 게 좀 많이 보이긴 하. 좀 제멋대로인가? 크크. 크크. 누구나 다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? 그리고 잔소리 듣는 건 싫지만 막상 본인이 잔소리하는 경우도 많고 크크. 크크크크. 어네 둘이 말한 거 합친 게 난데? 크크크.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주는 거 아니면 굳이 해야 함. 인정. 굳이 남의 일에 간섭하고 싶지 않음. 난 남한테 잔소리도 하기 싫고 나도 듣는 거 싫음. 잔소리 할 시간이 어딨어? 내 인생 살기도 바쁜데. 크크. 맞지. 남의 인생 골치 아프게 간섭하는 거 보면 왜 쓸데없이 고생할까 싶어.